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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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오셨어. 대떡 줬다. 아유 맛있게 뜹지고. 떡 한 쪽도 나눠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다. 힘들어 죽건데 이걸 뭐하러 또 해갖고 오셔. 쉬시라니까. 아니 그래도 엄마는 그러니까. 그래서 그런데. 쟤네도 좀 주고 너희도 갖고. 그래. 힘들어서 그냥. 예. 할머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응. 아버지. 아버지 꼭대기 올라갔지. 약주 안 드셨어? 안 잡혔어. 그냥 올라갔어. 여기 앉으세요. 여기. 응. 엄마 덕분에 쑥떡을 올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? 응. 두 시간 꼬박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자식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낙이다. 그런데 온 가족의 주요 관심사는 단 하나다. 어저께도 약 반듯 드셨더만. 약주 그렇게 먹으면 자기 몸에 해대는데 왜 그렇게 먹는지 몰라요. 네,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건강이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. 그 나아지면은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또 술 먹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는 거야. 그럼 지금 드러나 계신 거야 집에서? 위로 올라갔지. 근데 위로 올라갔는지 올라가는 건 봤는데 또 이 짝으로 해서 여기 마을 해가 났나도 몰라. 나는 드신다 90%. 요새는 집에서는 안 먹는데 여기 저기 박봉만 네 가서 한 잔 주라고 그러나 봐. 어저께도 거기서. 예, 주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있어? 아프니까 아픈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. 지난 겨울을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나는 가족들.